앞서 보신 것처럼 영흥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이 일대 수천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.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영흥도 주민을 연결해 직접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화주 통신원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영흥동에 살고 있는 이화주입니다. 네, 먼저 지난 밤에 정전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전기가 나간 건 언제 아셨나요? 네, 한 4시 정도에서 너무 자는데 추워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뭐 문자도 이제 비상 문자도 오고 해서 그때 이제 알았어요. 한 3시 반 정도 돼서 또 하시고 면사무소에서 방송도 하시고 비상 그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때부터. 네, 최근 날씨가 포근하다가 정전이 되는 날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난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식사를 하는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? 네, 비가 갑자기 또 비가 또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집안에서 물도 안 나오고 그 모든 그 생활이 전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뭐 어떤 집들은 물어보니까는 전부 다 저거 했다고 저기 브루스타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식량으로도 뭐 식사를 하고 했다는데 저희도 브루스타에다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랬어요. 그래서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오후 돼서 햇볕도 나고 바람은 좀 불기는 하지만 햇볕도 나고 해서 나와보고 전부 다들 하고 있어요. 네, 이번에 정전된 세대만 3,800세대에 달합니다. 이웃 주민들도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? 전부 다들 모든 생활이 전기로 하는 거니까 뭐 다 불편하죠.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지도 못하고 뭐 전부 출근하시는 분들은 세수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고 뭐 또 에너지파크에서는 그거 영웅 주민들을 위해서 전신 시설까지 뭐 제공한다고 거리로 또 난방 임시로 난방도 해놓고 있으니까 거리로 모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대체적으로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니까 집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추워서 바닥 이불 겹겹이 깔아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집은 또 핫팩 깔아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. 네, 아무래도 영흥도 내 횟집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지역 상권도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아유,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문 닫고 아예 시작을 못했으니까요. 전기가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뭐 불도 그 가스 같은 것도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집들은 또 안 되고 하니까는 거의 뭐 100% 문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. 오늘 손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장사도 잘 안 되는데. 네, 갑작스런 정전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